봄을 대표하는 두릅부터 향긋한 돌미나리에 취나물, 명이나물까지 연두빛 봄나물이 좌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님과 인사를 나눈 것도 잠시 기분 좋은 흥정이 오가고 나물을 담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한 주먹 더 담아주는 덤은 새벽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이웃 간의 정입니다. 농사 짓는 분하고 같이 대면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직접 지신 거를 조금씩이나마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우리 동네에 사시는 분이 가지고 오신 거고 그래서. 상인들이 직접 적은 팻말 광고도 투박하지만 정겨운 풍경입니다. 소비자들이 봤을 때 저 진짜 뭐 자연 그대로 해서 가져왔다는 그 이미지 주려고 그렇게 써가지고 온 거죠.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동절기 휴장을 끝내고 올해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작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 농가는 판매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는 제철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어서 별로 팔 데도 없는데 새벽장에 나오니까 팔고 또 농민도 힘이 되고 소비자도 또 좋은 물건 먹어서 좋고. 잔류농약검사, 원주푸드 인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시장협의회는 올해 지난해보다 5% 많은 70억가량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로 평가받는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1994년부터 벌써 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한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의 농산물 수확이 끝나는 12월 초순까지 운영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